태길이가 해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이 치고 나온 사람이 하자. 막내 태길아 보여줘라. 그래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그래, 막내기였어. 시작됐어요 지금요? 어, 이거 시작되면은 이렇게 돌아. 어, 됐다. 어떻게 들어가냐? 나 돌아가는 거는 내가 할 줄 알아. 화면 고정 어떻게 풀어? 그걸 풀려 있는데 안 돼. 전체 화면으로 해놨어요. 전체 화면이야. 다시 나갔다가 전체 화면. 어떻게 반면에? 왜 안 될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 왜 그러지? 반대로 해봐. 반대로. 빨간 잠금. 아 이걸 전점으로. 없어 근데 어디냐? 이렇게 해서. 왜 이러지? 아니 어떻게 했어 아까? 그거 설정창 어떻게 들어?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네. 와, 갑자기 왜 이거 어쩔 수 없나요? 됐다, 우리 됐어. 어떻게 했어? 빨리 해볼게, 기다려봐. 어, 그냥 됐어요. 가, 저, 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거? 아니, 거 아니면? 그, 저보세요? 저보세요? 저요? 아,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 됐어. 아, 자, 자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좋아요. 오야, 오야. 너무 설레네요, 그죠? 나비가. 여러분들 너무 설레시지 않으세요? 와, 그죠?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들 크리스마스를 네. 20몇 년 동안 어떻게 보냈어? 나는 뭐 연도마다 맨날 달랐어요. 연도마다 엄마 아빠랑 보낸 적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보낸 적도 있고 혼자 보낸 적도 있고 뭐. 아 부모님 여행 가셨어? 공연한 적도 있고. 공연한 적도 있고 맞아. 콘서트 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뭐 이번 크리스마스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집에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끼리 올해는 이렇게 만나서 같이 브이라이브 하니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물 받은 적은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선물 받았죠. 옛날에 저는 그 아빠한테 인라인 스케이트를 받았어요. 오~ 알죠? 그 인라인 스케이트. 비싼 거 받았네. 예, 이렇게 일자로 된 스케이트 있잖아요. 알지, 알지. 이거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녔어요? 네, 이거 X자라고 아세요? 이거? 알죠, 알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두고. 그게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한 발로 하는 네. 거랑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뒷발로만 이렇게 들고 타는 거랑 그런 게 있어요. 뒷발로만 들고 어떻게 타는 거? 이렇게 앞으로만 이렇게 바퀴 한 개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앞바퀴로도 하는 거 있고 뭐야, 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앞바퀴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꼬는 것도 있고 막 많아요. 이 형은 다 뭘 한다. 거짓말 아니에요. 나도 근데 인라인 되게 좋아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아빠가 내가 한 4살 때였는데 저의 제일 오래된 기억이에요. 네. 4살 땐가 아버지가 엄마랑 저랑 셋이서 이제 어떤 마트에 갔는데 이 장난감 중에서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어. 근데 나 아까 거기서 해적선을 골랐단 말이야. 근데 그 해적선을 골랐는데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울었어. 그날 집에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인기척이 들어서 깼다? 근데 진짜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 거야. 그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그 불빛에 등지어서 이렇게 역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좀 무서웠어. 근데 도둑 아니야 도둑? 그러고 나서 다시 기절을 했다? 근데 일어났는데 그게 있었어. 해적선이 있었어. 그게 아빠였던 거지. 지금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네, 산타야. 여기 분들 다 산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생아 미안해 산타. 내가 정확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산타 없다 그래서 울었거든. 아 근데 진짜 산타 있어요. 산타 있어요. 그 그래? 산타 그때 만났었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저는 말이죠. 저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기독교다 보니까 예. 또 어머니가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엄마 나 선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이러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 말 많이 했었는데. 예,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 했어? 그때 그게 유명했거든요. 탑블레이드 알죠? 아, 예, 탑블레이드가 유명해가지고 탑블레이드 그 판하고 그 경기장하고 탑블레이드를 세트로 받고 싶다 예,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딱 그날 25일날 딱 일어났는데 앞에 요떠만한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 선물이 설레겠다. 받았네요. 약간 예,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는 그 초록색 맥스로 했었는데 맥스
초록색 현무. 아, 그게 현무 아닌 현무 아니야? 현무? 아무튼 상혁이 형은요? 나는 중학생 때 그 우리 때 그 이제 교복 위에 패딩을 입는데 네. 그때 그게 약간 유행이었거든. 그 노스페이스. 그치 북쪽 공간. 아, 상관없어. 노스페이스가 노페 그 숫자가 또 있어. 뭐 700. 아, 알아. 700, 700, 800.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난 맨날 그 600이었어. 그 막 타이어 같이 약간 그 타이어 같이 생긴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내가 그게 너무 갖고 싶었거든 사실 그때. 나도. 사달라 그랬다가 너무 비싼 거야 패딩이. 맞아. 28만 원은 그랬어. 동대문에 가서. 빨간색 패딩을 한 3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커플이었네. 약간 이렇게 좀 뚱뚱한 패딩 그거를 되게 오래 입고 다녔어. 나도 학창 시절은 그것만 입었던 것 같아. 너무 소중해서. 나는 500이었거든. 좀 낮은 등급이었어. 아 나는 노스페이스 아니고 다른 거였어 그냥. 아 진짜? 아예 그냥 3만 원짜리 동대문 브랜드.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 때 떠오르는 장소도 하나씩 말해봅시다. 장소? 크리스마스. 약간 장소 같은 것들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장소라던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날 엄청난 해프닝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일단 나는 항상 크리스마스 아침에 네.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항상 예배를 드렸고 25일 당일 날. 그렇지 그렇지. 네, 아침 예배가 있어. 근데 9시인가 예배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 대학교나 고등부 따로 예배를 안 하고 본당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맞아 맞아. 그게 끝나고 나면 다들 그냥 집에 가는데 나는 이제 막 더 놀고 싶은데 다 집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아쉬움이 남은 친구들이랑 같이 항상 PC방에 갔던 것 같아 크리스마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24일 날 전야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 성탄절 축제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 하고 나서 애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9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논다고. 뭘 하겠어. 내가 애들끼리 뭐 애들이 날 빼고 놀았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기억이 없어요. 어?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뭐 했는지 잘. 뭐 특별한 게 없었나 봐요. 전 연극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아 저도 했었어요. 네. 그 연주 했었어요. 바이올린. 나도 했었네. 스크루지 영감. 네. 아 스크루 봐요? 스크루 말고 스크루지 영감 몰라요? 스크루지 영감? 카메라가 몰라. 멀다고. 스크루지 영감 몰라요? 알지. 네, 알죠. 스크루지 짠돌이. 그러니까. 아, 장발장. 예? 장발장. 예? 알았어. 빨리 사과해. 죄송해요. 아 스크루지 영감이 스크루지 영감. 장발장이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조인스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연극했었어. 근데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 당시에 이제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 여자친구의 교회였어. 근데 나는 그 연극 나는 연극했을 때. 그걸 했었거든. 나무 역할을 했었어요. 네? 나무 역할이요. 그게 실제로 있구나. 나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근데 아빠가 그 연극을 주최를 한 건데 교회에서 짜끔맣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 역할 하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그 나무 분장을 하고 바이올린을 시켰어요. 마치 나무가 예전, 나무를 치는 거죠. 나무가 나무를 들고 나무로 나무를 치는. 아무튼 나무 예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화질이 어떻게 된 거죠? 그 제가 아닌데요. 저희 아크릴 물감 같아요. 저희 화질이. 화질이. 우선 댓글 좀 읽어보자. 예. 나무가 실제로 있었어. 예. 와 진짜. 앞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네네. 앞으로 와주셨어요? 카메라가. 저희 애완동물도 저희 잘 나오네요. 저희 지금 카메라 해주신 분이 그 뭐죠? 거치대가 있는 게 아니고 거치대가 지금 좀 안 좋아가지고 들고 계세요. 그래서 네. 화이팅 한 번만 다들 해주세요. 오늘 2시간 동안 할 예정인데 2시간 동안 네. 저 들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자세인지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 예정 시간이 2시간인가요? 딱 정확하게 어떤 자세인지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린다. 그니까 대박이다. 그만하자마자 조금 흔들렸어. 웃으시면 안 돼요. 화이팅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네. 원상이 외장하드 고쳤나요? 아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외장하드가 날아간 날 진짜 정신을 잃었어요. 실신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멤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그날 당시에. 근데 보통 동생이 옆에서 너무 충격 먹어서 실신을 하고 기절을 하면은 보통 원상아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이 조원상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가까이 가더니 오해예요. 다행히 숨을 쉬네요. 아니 오해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원상이가 약간 조금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거의 쓰러졌지 했는데 진짜로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뭐 이걸 해야 되는지 해보니 숨을 쉬는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 뒤에 장난으로 네 조원상 씨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고 맙니다. 와우 다행입니다. 숨을 쉬네요. 네, 장난을 한 거고 어쨌든 지금은 매장하드가 다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네, 다행이에요. 예, 다들 그 던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그니까요. 네. 던파, 네. 띵곡가들. 그러니까 띵곡가들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저희 곡들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들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저희가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예. 그것보다 저희가 네. 오늘 빌보드. 아 맞아요. 예. 빌보드 그 뭐죠? 평론가 아니죠? 빌보드 맞나요? 맞습니다. 빌보드 평론가 분들이 저희를 이제 거기 20위 안에 13위 20위요? 20위 아 20위 안에 음악 평론가님께서 빌보드 이제 그거를 이제 평론하시는 분께서 K-pop 순위로 네. 13위였던가 20위 안에 13위였습니다. 네, 아, 조깅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12위가 태민 선배님이었고 선정을 감사합니다. 모든 왈왈이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빌보드를 향한 첫 발걸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희 맨날 빌보드 노래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1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1위 갑니다, 곧. 아, 제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호호 호호 예스 좋아요. 호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상엽이가 선물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오늘 그 M 카운트다운의 레디 스노우 이제 커버가 또 올라왔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걸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네. 이제 많이 이게 트위터 해주시고 다 반응을 너무 좋게 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 또 하나는 네. 저희가 그게 있었죠. 저희가 오늘 이 V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띵곡가들 던전앤파이터 이제 그 중간점검 곡이 올라오는 업로드 되는 마지막 제회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업로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이냐 미스틱 스토리 직원이 선정한 캐롤 다섯 가지의 순위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 다섯 가지 순위를 가장 많이 맞추신 1위님께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저희 텔레파시 분들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어떤 왕이시네요. 자, 네. 어떤 캐롤이 있는지 다섯 곡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다섯 곡. 이게 저희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라라라라라라. 여기 스티커로 이렇게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잠깐 뭔가 지금 이 신호가 왔어. 하나씩. 자. 그래서 예찬 씨부터 제일 위에 있는 캐롤이 어떤 캐롤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왕 뭐라고 해야 되지? 왕 라스트 크리스마스 앞에 뭐라고? 왕이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햄 아니야 햄? 왕 아니야. 햄 아시는 분?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가 왜 죄송해요. 이게 제가 처음 이거 저희가 노래는 알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로 다른 데로 왕이라고 하네요. 아 원상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원상이가 안 돼요. 정확한 발음 하나 둘 셋. 예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곡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곡 어떤 곡이죠, 원상 씨? 네. 나한테 알려주지 마. 근데 우리가 이걸 했었지. 오케이, 오늘 저희가 했었던 딘 마틴의 Let It Snow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라이프.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딘 마틴의 Let It Snow였습니다. 저희 엠카운트다운에 방금 커버에서 올라왔었죠. Let It Snow, Let It Snow. 자, 광일이 차례야. 자, 세 번째 곡. 다음 곡은 영국식 발음 아리아나 그란데 에브리 타임 뭐요? 아리아나 그란데 네. 에 아리아나는 크다 그런 뜻 아니고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 그란데라는 뜻이 이제 스페인어로 크다라는 뜻이 있죠. 그란데가요? 벤티 왜 그 그란데 사이즈 하잖아. 아, 예스, 예스. 커피 시킬 때 예스 예스 네 좋아요. 산타 텔미 아 산타 페어 네. 산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번에는 선물이 없다. 대답은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아 이런 데서
그리고 그다음 지금 거예요. 들으시는 곡이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라는 곡입니다. 네 맞아요. 네 번째 곡은 저희 또 이 어릴 때 굉장히 예. 유명했던 가수분이죠. 탑! 틱틱틱 틱톡? 응? 틱택톡 Because of You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데 아닌가? Because of you I was late 네 맞아요. 그거랑 난 그 노래 좋아했는데 캐리클라스님 노래 그 틱톡 그건 비와이님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그 노래 그게 아니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인가? 아 아니 그건 쓰리고 맞아 어쨌든 잘 모르겠네 네. 여튼간에 켈리 클락슨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는 뭐 다른 분들의 버전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켈리 클락슨님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자 마지막 곡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 곡은 Mariah Carey. Oh yeah, man. All I want for Christmas. 야 무슨 뜻인가요? Oh, yeah, man. 한 노래인데요.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원해. 오. 어? 어? 아니요. 우리는 All I. 나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모든 걸 원해. 예,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라는 곡이고 사실 캐롤 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죠. 컨셉이에요, 컨셉.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미스틱 직원 15명을 예. 사전에 앙케이트를 통해서 예, 앙케이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 어떤 곡을 순위로 매기셨는지 좋아하시는 네. 캐롤의 순위를 매기셨는지 맞춰보는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사담이긴 한데 나는 캐롤을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 괜찮으면 되나? 마치 원래 태초에부터 있었던 음악인 것 같은 느낌이다. 아~ 누가 만든 거 아니라 또 원곡자가 아닌 느낌이야. 근데 원곡자인 거잖아. 그거 알아요?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누가 만든지를 몰라요. 진짜로? 네. 사일런스 나이트 그게 예수님이야. 독일에서 만든 건데 누가 만든지를 몰라요. 오~ 신기하다. 저작권 등록은 되나? 그런 거 안 됐지. 옛날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그 작곡하신 분이 그때 저작권 시스템이 없잖아. 네. 그래서 그걸 부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을 걷어가고 그랬대. 네. 신기하지? 신기하다. 어쨌든 자, 이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안에 벨크로가 달려 있는데 이 찍찍이를 떼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씩 그 다음 멘트를 한 명씩 이렇게 예. 하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위가 1등이고 아래가 1등. 아 위가 맨 1등?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 All I Want Christmas 네. 이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1등으로 나왔어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대로 그대로야. 조용히. 아 아니야 그런 심리적인 건 아닐 것 같아. 그리고 팀 말 참. 근데 선물이 뭐예요? 아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예. 이제 빔이래요. 근데 아마 뭐 이제 빔이라고 빔? 그거지 않을까요? 빔이요? 빔? 빔이요? 빔? 양말 뭐 이런 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날개? 날개요? 날개요? 잠시만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아, 아직 안 했어요 네 좀 하고 있어요 신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히 해야 돼요 굳이? 네, 신속히 좀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를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2등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리 스노우가 여기가 아니야 아하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지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좋아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자 그럼 저부터 네네. 제가 배치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1번 머라이어 캐리님 선배님은 뭐 이제 뭐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이 노래가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저 1위는 일단 이 곡으로 했고 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마스에 한복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1, 2위로 선정을 해봤고 3, 4, 5위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순위를 그냥 매겨봤어요 예, 산타 텔미라는 곡 되게 좋아하고 네 쭉쭉 붙여봤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저도 했어요 아 예 나도 다 했어 저는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너무 좋아하는 노래여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 노래가 엄청 유명하고 많이 이렇게 약간 신나는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서 2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 잠깐만. 그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했고요. 그다음에
산타 텔미 했고 그 다음에 레디 스노우 했어요. 레디 스노우는 전 생각보다 뭐라죠? 그 약간 조금 뭐랄까요? 조금 뭐라죠? 그 엄청 생각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약간 신나지 거. 않아서 아, 그래서 정말 신나는 좀 신나는 걸 위주로 제가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광희씨 이거 안 했구나 너. 광희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All I Want For Christmas 이거는 이제 무조건 1등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예, 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같은 이유예요, 그냥.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같은 이유가 됐네요.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원상 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가 1등이에요. 아, 네, 예. 오호. 아, 형만 달라. 뭐가요? 그러네, 1위가 다르네, 형만. 네, 그리고 2등은 레디 스노우. 그래도 루시가 했으니까 좋아해 주지 않으셨을까. 오호. 그리고 라스트 크리스마스는 난 처음에 이걸 딱 봐서 몰랐는데 듣고 나서 아 이 곡이구나 했던 그치, 걸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곡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죠. 그리고 맨 아래 두 곡은 위 곡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최신 곡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좀 아직은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아 예 해주세요. 저 바꾸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본 게 네. 저희 회사가 또 네. 발라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그지? 내가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좀 내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느린 노래. 라스트 크리스마스 어떻게 부르는 거야? 지금 라스트 크리스마스 왜 때문에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네. 자 그러면 자 정답을 공개 왜 이렇게 자꾸 수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자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저희가 보면은 여기 이게 따단, 있어요. 따단, 그렇죠. 따단. 자 1위부터 5위까지 정답이 적혀있는 판넬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 리더인 예찬씨가 5위부터 하나씩 뜯으면서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장 많은 개수를 맞히신 분이 1위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뜯어요. 5등! 아 5위는 대망의 5위는 제가 봤는데! 대망의 5위는 오오오 맞다! 역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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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뭐야? 엄마 나 골든 아 원성이 원래 마지막 거 이거였잖아. 맞네. 한번 바꿨어? 아니 나 레디 스노우 좋아하실 줄 알았어 우리가 해서. 아 진짜. 우리 회사에는 예 이제 한 거를 오늘 나셨으니까 네. 아마 앙케이트 전에 괜찮아요. 다음 거 맞추면 되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4위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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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좀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도 좀 보여주세요. 아 뭐야? 아 까비. 저 맞췄어요. 어 말도 안 돼. 헐 아깝네. 대박. 저 맞췄어요. 네. 대망의 4위는 아리아나 그란데. 산타 테미. 내가 그럴 것 같다니까. 자 그럼 3위 가겠습니다. 3위. 네, 대망의 3위. 3위 갈게요. 와 라스트 크리스마스. 오 뭐야? 아이 두 개가 말도 안 돼. 이 형 그 아 이거 봤죠 시작하기 전에. 나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이 형 그냥 찍었는데. 대박인데? 이 형 찍었단 진짜 말이야. 진짜 안 봤어요. 지금 현재 예찬이 형 세 개, 저랑 광일이 한 개씩 원상에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형 이거 위치 두 개 바꿨으면 이 형이 무조건 올정답이었다. 그래? 응. 아직 모르죠.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이번에 마지막 1위 공개를 해볼까요? 아 1위요? 예. 1위부터? 1위 먼저. 예, 1위 먼저. 1위부터 할게요. 예. 1위부터 어차피 다 나오니까 하나면. 하나 둘 셋 한번 할게요. 예. 1위는 하나. 대망의 1위는 둘. 하이. All I want for. 예. 아 진짜 맞네. 그지 나 이거 다 맞고. 그러니까. 예찬이 형 진짜 근데 촉 좋다. 그러게. 그죠. 제가 하나 감 촉해요. 난 두 개 맞았어. 두 개? 아 이거 이것도 깎게요 이제 그러면. 뭐 나온 거 아닌가? 다 나왔죠. 이거부터. 그러면 2등은 자연스럽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와, 동점이 근데 아, 그렇네요. 꽤 많네요. 누가 세 명 세 개 맞췄어요? 저희 이렇게 세 명이 원상이 형 빼고 세 명이 아, 세 개 맞췄어요? 네. 세 개씩. 몇 개 맞추셨어요? 세 개씩 맞췄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동점인 친구들끼리 그걸 해야 돼요. 아, 아니요. 아니래요. 아니요. 예, 아닙니다. 아니요. 예. 이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저희가 뭐 추가적인 게임을 준비를 했지만 같이 1위가 나올까 봐 준비를 해 봤는데 예. 선물을 증정을 해보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아, 뭐 재미삼아서 한번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1위한 예찬 씨에게 제가 1위예요? 네 공동 1위죠. 공동 1위예요? 네. 다 세 개씩 맞추셨다는데? 나 두 개 맞췄어. 그럼 봐봐. 제가 저하고 예찬 형이 그럼 그거네 세 개씩이네. 아 그래? 동점이 두 명이네. 그렇대요. 저랑 광일이랑 동점이. 아 그래? 네.
가위바위보야. 게임 하면 된다는 거잖아. 아, 난 몰라서 점 좀. 아, 그러면은 공동 1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1위를 가릴 게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름하여 나를 맞춰줘. 나를 맞춰줘. 자, 어떻게 되는 게임이냐? 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자, 캐롤을 들려드릴 거예요. 네. 네. 또 제작진 분들이 특히 특별히 미리 준비해주신 캐롤이 있는데 네. 캐롤을 열심히 따오면은 뭐 이게 뭐 그러다 머리 핑 돌아 카라틴한 거는 동네 이렇게 나와요. 열심히. 예.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갈 노래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가사 네. 틀리면 안 돼? 가사를 맞추는 게임. 영어 가사가 있나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영어 가사면 다 맞추면 되나? 자, 그래서 이 게임은 공동 1등인 예찬 씨와 강일 씨만 진행을 네. 하도록 하고요. 아. 저랑 원상이는 이제 뭐 심판을 예 심판을 받으리. 심판을 예. 볼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좋아요. 문제는 누가 내요? 문제는 이제 제작진분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잠깐만. 잠깐만. 타임. 뭐 손을 들고 뭐 정답을 말해야 되네. 먼저 본인의 이름 말고 상대방의 네. 이름을 외치면서 손을 드는 걸로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준비 연습해 볼까? 하나, 둘, 셋. 예찬. 그렇죠. 이런 상대가 아 예. 예, 저예요. 자. 저 이름은 아시죠? 자, 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 신건일. 1라운드 시작합니다. 건일이. 예찬. 자, 정답은 불붙는가 했겠지. 불붙는가 했겠지. 예. 불붙는가 했겠지. 예. 했겠네 아니고 했겠지인가요? 했겠지. 자, 예찬. 몰라. 이 불이 왜 붙죠? 원래 가사가 불붙는다예요?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공개 맞아요, 근데 정답이에요? 아, 모르죠. 지금 공개를 해봐야죠. 아. 그냥 틀렸다고 하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아, 그러면 오답입니다. 아, 오답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니야. 아, 예찬. 아니, 광일. 불붙는다 했겠지. 불붙는다 했겠지. 불붙는다. 불붙는 했겠네. 했겠네. 했겠지. 했겠지. 했겠죠. 했겠지. 했겠니? 했니? 했겠지. 했을까? 했지. 했을 걸? 아, 잠깐 까먹었어. 불붙는다. 불붙는다 했겠네. 불붙는다 했겠네. 불붙는다 했겠네. 아, 했겠지. 했겠죠. 했겠지. 했을까? 했겠지. 했겠군. 했겠지. 불붙는다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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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는다 했겠지. 어쩌네요. 수정 없으니까. 했을까? 했지. 했겠네. 아니,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을 텐데. 예찬. 아니, 아직 예찬 아니구나. 선 보내주세요. 했겠지. 했겠지. 불붙는다 했겠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불붙는다 했겠지. 정답. 아! 와, 진짜. 광현이가 아까 뭐라 했지? 와, 나를 이렇게 불붙는다 했겠지. 불붙는가 했겠지. 아, 이 녀석들. 자, 이제 현재 예찬이 1점입니다. 아싸. 이게 끝이에요? 예, 1점으로 이겼습니다. 그래. 끝났어? 점수제가 이게 아니네. 문제가 근데 또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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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끝났어요? 없어 없어요. 퀴즈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간에. 아, 재밌으려다가 몰았네. 재밌으려다가 말했어. 하나 더 해주세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여기 동점 나면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러면 형이 원하신다면 여기서 맞춘 사람에게 선물.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맞춘 사람 한번 하자. 방금 거 재미로 하고. 괜찮으셨어요? 네, 네. 넷이 다 해가지고 그냥 맞춘 사람. 아, 넷이 있어요? 넷이 다 해가지고. 아, 넷이 다 해서 해야죠. 문제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넷이 다 해서 한 명 맞추는 걸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구호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 아무거나 부르기. 오케이. 좋아요. 예. 아, 그러면은 텔레파시. 이름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 부르기로 할까요? 그 형은 돌프, 날 부르, 형은 날 부르. 형 돌프 불러야죠. 이 친구 다리가 많이 안 좋아요. 형이야. 이렇게 관절이 부러지진 않아. 그러면은 알았어, 제가 상엽이 부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른쪽 사람.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긴 사람이 선물을 가져가는 건가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라운드 시작하도록.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형 선물을 준다는 거야. 예, 형이 가져갈 선물을 1위 선물을 여기서 이긴 사람한테 앞에 거 다 그냥 빼고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는 거죠. 저는 상관없는데. 괜찮으세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2라운드. 뭔데요, 근데? 그건 모르죠. 비싼 거예요? 한번 그럼 1등 하셨으니까 보고 한번 선택해 볼래요? 아니면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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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래. 별로 안 비싸대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2라운드.
그냥 할게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자, 준비. 출발. 원장! 어떻게 된 거죠? 어디가 지금 문제였어요? 두 개다요, 두 개야 지금. 아, 두 개예요? 다 맞춰야 돼. 이게 창밖을 아~ 보라. 한 번만 더 돌려주면 안 될까요? 괜찮죠? 일단 광일이 일단 좀 아, 돌려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거리의 산타님? 아! 저, 어, 저 상영. 오케이. 오색빛이 찬란한. 어. 오색빛이 찬란한? 찬란해? 오색빛이 찬란한 찬란한 얼음길의 성탄절. 저 노래가 아니 뭐라고 나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 어디가 문제야 대체. 정답인가요? 어디가 그래서 지금 앞에 오색빛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띵동 그 어딘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 가운데만 있는 거잖아요. 아, 아 광일 거리거리. 자 상혁 상혁 광일이라니 일단 오색빛이 찬란한 어? 오색빛이 오, 찬란한? 찬란한? 오색빛이 찰 찬란한 빛나는 오색빛 오색빛이 가색빛 아니 오색이에요 육색빛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색 봤어요 오색빛이 오색빛이 오색빛과 찬란한인지 아니면 현란한지 그거 헷갈려 오색빛에 오색빛 네? 회색빛에 회색빛이. 오색빛에 오색빛이 찬란한 오색빛이 찬란한 오색빛에 아 진짜 주지 마요 크리스마스 아니 크리스마스 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오색빛 이 빛, 오색 빛 이 치읓 발음 치읓 발음 이 찬 찬 찬 찬영형 찬 찬란 찬란 찬하고 란 이음 발음 한 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란한으로 어... 현란한 아니고 진짜로 마지막 오색 빛이 이렇게 현란하게 나오지 찬란하게 나와요 찬란하다는 말 뭔가 이상하잖아요 찬란한 아 이미 결정한 거야. 어, 찬란한으로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불러주시죠. 오색빛이 오색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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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한 네 오색빛에 오색빛에 찬란한. 자 정답 땡! 와 이거 좀 어렵다. 오색빛 뭐야? 가자. 아, 자 하나 둘 셋. 오이시야. 자 원상 오색빛이 찬란한 치 오색빛이 찬란한 치요 치? 치 찬란한 치? 이 오색빛과 오색빛이 찬란한 오색빛은? 오색빛과 오색빛 오색빛이 찬란한 자 오색빛이 찬란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어 미안 뭔가 맞추지 안 되는 것 같아 뭐야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오늘 예찬형 소나기에 있던 선물은 원상 씨에게. 다들 박수 치시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볼까요? 원래 개봉이 재밌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렇죠. 네. 지금 원상 어린이께서 선물을 뜯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선물은 바로 뭘까요? 제가 봤을 땐 로션 이런 거 아닐까요? 탄탄. 아니면 향수. 우와. 굉장히 빛나났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뭔지 모르겠어. 이거 위로의 아이콘 가습기예요. 오, 축하드립니다. 대박. 축하드려요. 와 대박. 아이언이네요. 자 예찬이 형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아니 저 안 받을래요. 훈훈한 분위기가 마음에 없어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선물이 아니라 가지고 형 선물이야. 좋아요. 아니야 너. 자 일단 뭐 저희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요. 사실 크리스마스니까 또 이제 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텔레파시 분들이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래요? 이게 뭐 이 이거 하나씩 나눠 가서 또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한번 뜯어 볼까요? 아이고. 예. 저랑 바꾸실래요? 저랑 바꿀래요? 네.
바꿀 사람. 몰아주기. 나는 그냥 몰아주기? 몰아주기? 아니, 아니, 몰아주기?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몰아주기? 아니야. 아니. 일단 뜯어볼까요? 우리 안 좋은 버릇 생겼어. 우와. 뭐야? 우와. 오. 신현 양말 수색 핑크색. 오. 와, 핑크색. 민트색. 와, 민트색. 아, 예, 맨. 예, 맨. 몰아주기, 몰아주기. 저는 와, 근데 촉감이 너무 좋아요. 부드럽다. 장갑이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거 양말이 아니라 장갑이야. 그러니까 저 장갑 필요했는데 장갑격. 감사합니다. 장갑이었어? 응, 장갑격. 팔목 보호대 같네. 손발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들 신었던 거 아니죠? 네. 감사히 잘생겼습니다. 네. 일단은 예.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저희가 댓글을 사실 좀 많이 못 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진행할 댓글 것들이 진짜 좀 못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멤버분들끼리 각자 한 3개 정도씩 댓글을 읽고 예, 뭐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예, 좋아요. 네. 이찬 씨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얘들아, 키키키키. 어떤 분이 올리셨죠? 아, 이거 뭐야? 올이님께서. 네. 예. 아, 예. 다음은요? 원상 씨가 조수 읽어줄게요. 예, 예. 머리띠는 누가 골랐나요? 머리띠요? 누가 골랐나요? 사실 머리띠가. 이게 저희가 그거죠. ASMR 컨텐츠 할 때 썼던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예, 그때 사용했던 링크 상단에 올려드릴게요. 예,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 이거가 엄청 갖고 싶구나. 어디서 샀는지를 아 구매 링크를 아아 방울이 눈에 들어갔어. 자, 다음 광일 씨. 터치가 안 되네요 이거. 광일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 터치가 진짜 안 되네요. 터치 안 되지. 양말 냄새 왜 맡냐고요? 저 이런 새거 섬유 냄새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절대로 집에서 안 그래요 저. 광일 씨의 선택은? 오늘도 내일도 일하는 저에게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루시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팅으로 저희가 그러면 삼행시를 상유비가 지어볼게요. 자, 200일 축하해님 예, 축하드리고요. 자, 삼행시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이즈 팅 팅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반짝인다. 아, 팅크. 예, 그렇죠, 그렇죠. 트윙클, 트윙클. 트윙클 예, 네, 나쁘지 않죠? 예. 맞죠. 예, 좋았는데. 화이팅입니다. 다리 저려, 어떻게 큰일 났다. 해결됐네요. 아니야, 만지면 안 돼. 죄송해요. 지금 그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제 차례입니다. 네, 해주세요. 크크크크크크크크. 애님, 감사합니다. 뭐야? 아, 잠깐 이거 하나 더 할게요. Yo solo espero que me den las crocs del Lion McQueen next. 세상님께서 올려주신. 네. Yo espero que me den las crocs del Lion McQueen. 무슨 뜻인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뭘 달라고 하시는데 자기도 갖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이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띠 갖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빠 나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어요. 오 축하드려요. 야. 근데 이제 겨울이고 빙판길이니까 초운전 조심하셔야 해요. 네. 예찬 씨 읽으셨나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예. 이거 끼고 눈싸움 해달라고 하시네요. 눈싸움 해볼까요? 눈싸움? 하나 둘 셋. 이 눈싸움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눈싸움 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광일 씨. 아 저요. 예. 맞다. 눈싸움에 팔려가지고. 태파님 카메라 포즈 어떻나요? 네,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석고 대제를 하고 계세요. 표정은 왜 그런 거? 아 표정이 이렇지. 표정도 따라한 거예요? 표정은. 좀 다른데. 이러고 있다가 한 손으로 잡고. 자, 제 차례입니다. 저는 한 번 또 외국인 분들이 올려주신 네 좋아요. 데니님께서 네. Today's TMI please라고 하시네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희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es, of course, man. I ate
Mm-hmm. 라면. 오. 두 봉지. 두 봉지. 와우. Oh, really? 두 봉지 라면. Oh my god. 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두 팩. 스뉴 라면. 야. 요. Thank you. I'm very poor. Very good at English. Yo. Yo, yeah, man. Thank you. So, 광희 씨. And next. My TMI. Too much information. Yes. 영화 할 줄 알아요? 그 제가 오늘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 Today I woke up and woke up and I didn't do it, do nothing. Oh. Nothing. Just be. 제가 영어를 쓴 거 잘 알고 있지 아무리. 존재했다. I slept in a floor and 아. I 쿨쿨 잡냐? 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잤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원상이 원상이. 잘하시네 좀 하시네. 영어로 하고 싶으신 말 하세요. 아니 TMI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영어로 너무 어려워.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 I came to here. 여기 오는 원해서 오는데 한숨이 나왔다. 아, two hour. 아 take 두 시간 걸렸어. 예. Yeah. He takes two hours. From Gangnam. To came here. 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 네. So hard to me. 열심히 하겠습니다. Well done. 나이스. 난 미디엄이 좋아. Well done요? Well done? 제가 죄송합니다. 상혁 씨 해주세요. 아 나도 안 해야 되는구나. 네. 마무리는 지우셔야죠. 아 뭐했지? 아 저는 I did do 그 땅끄 부부가 영어로 뭐냐? Wife. 부부? 부부. 부부. Wife, husband. 땅끄 부부. 땅끄 부부. 그 유산소 그 유산소. 커플. 옥시전. 아 그거 보고 운동했다고? 그쵸 그쵸. 예. 네. 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니 우리 밥 먹고 우리가 그거 먹고 치킨 먹고 있는데 부엌에서 혼자 옷방에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 유산소 운동을 요즘 또 하고 있어요. 아 보여주세요. 간단한 동작. 상하이 한번 찍어주세요. 크랩 앤 잭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야,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근데 괜찮겠어요 이거? 스쿼트 자세를 한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만세 이렇게 하는 자세 있습니다. 이런 거. 그거 또 귀여운 거 있잖아. 뭐 있었죠? 아 이거? 아니. 뭐 말하는 거지? 뭔가 춤추는 거 있었는데.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옷 차림새가 저렇지가 않아서 더 웃겨요. 맞아. 패스. 옷에 차림새가 없어요. 어? 자기도 그거 하신다고 9124님께서 어? 같은 거 보시나 보다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되게 집안에서 제 글을 담당하고 계신 거 동지를 만났다. 동지를 만났어. 파이팅 해요 우리. 칼로리 폭탄 폭파 점을 지르다죠. 우리 왜 계속 영상이 안 나올까? 영상이 저희 거에 멈춰있긴 해요. 상관없죠. 잘 나가고 있는 거. 궁금해 내 얼굴이. 아 이것보단 낫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씩만 읽어보고 이제 사업을 드리도록 할까요? 크리스마스 네. 영화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뮤비 레코멘데이션 좋습니다. 드라마도 돼요? 네 좋아요. 오케이 난 정했어. 먼저 해. 나 먼저 해? 예. 나는 무조건 크리스마스 악몽. 크리스마스 악몽. 그거는 내 인생 역사상 최고의 크리스마스 영화였어. 지금 아 오늘 봐야겠다. 오늘 거 보여야지. 좋은 선택이다. 상엽 씨는요? 저는 두 개. 투. 아메리칸 셰프 아니면 퍼스트 아메리칸 셰프. 앤 세컨 인턴. 아. 그거 크리스마스 영화로? 예. 근데 크리스마스 그 셰프 아메리칸 셰프가 크리스마스 영화예요? 아니요, 전혀 두 개도 아니에요. 뭐야? 여름에 나오는 영화. 한인이는 남미에서 봄이 하는 영화. 예. How about you? Para mí es película de para de Navidad es 나홀로 집에. 그거는 왜 그렇게 읽는 거야? 나홀로 집에. 맞다. 나홀로 집에라는 película es muy bueno. No sé cómo se dice en español, pero busca.
무스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 그걸 따라 무스칼로 안 좋은 말이야? 아닌데요? 안 좋은 말 하겠어요? 저는 예? 라따뚜이 라따뚜이 라따뚜이도 크리스마스 영화야? 그냥 눈이 와요 그때도 뭐 아무튼 겨울 배경이에요 진짜? 아닌가? 비도 와요 근데 그게 그렇군요 예. 숙연 그렇네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영화는 아니고요 라따뚜이 재밌어요 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토이스토리 1도 추천드려요 아, 그 토이스토리 1 엔딩 다들 기억하시나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나 알아 그렇게까지 맞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두 개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네. 할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먼저? 네 좋아요 RIS님께서 루시 윈터 컴백 스포일러 플리즈 라고 하시네요 오늘 많이 했어요 아까 이미 살인과 그 신변의 위협을 한번 느꼈었긴 했어요 네,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잘 주워 담아볼게요 저희가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저 네. 읽어볼게요 원상님 옷에 있는 다람쥐 키우시는 건가요? 이거 다람쥐 아니라 여우예요 선물 받았어요. 오. 선물 주신 분 감사해요. 오. 너무 예뻐. 오. 오늘 방송이 정말 매끄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보고 어수선한 게 매력이라 하긴 하셨어. 어떤 분이. 오. 아, 이거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셀카 올려줄 최상혁 구해요 하트. 아.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읽은? 최상엽님께서 네. 예찬 오빠 오늘 복근 공개하는 건가요? 사진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하시네요. 아 여쭤보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공개 안 합니다. 저도 못 구할 것 같네요. 구하신다. 와 요즘에 우리 좀 품절이어가지고 최근에 했던 얘기를 어떤 분이 댓글로 올려주셨어. 네. 서로의 습관을 닮은 멤버가 있나요? 아 우리 다 닮았어요 네 명에서. 서로가 말했어요 저희가? 아 너가 근데 그날 연습했어 너 요새 계속 연습 만나니까 우리랑 있었지 뭔 말 있었지?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아 이거 뭔가 서로 닮아가는데 서로 막 그런 말투나 그런 성격 같은 걸 닮아간다고 아 우선 나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대화법은 상엽이 형을 닮아가고요 말투는 예찬이 형을 닮아가서 굉장히 부조화해요 정말 안 좋은 것만 닮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엽이 형이 누군가랑 얘기할 때 우선은 나는 이런데 넌 어떻니? 이런 대화 방식인데 예찬이 형 말투를 그러면은 난 이런데 넌 어때? 이렇게 돼 저는 별로 안 좋은 거네요 아니야 좋은 거야 예. 이유가 있다 네 좋다 좀 뭐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Let it snow 짧게 부르고 마무리 해달라고 네, 하시는데 맞아요 가사를 정확히 모를 것 같은데 저 알아요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짧게 불러요 저 제 파트 알아요 거의 광희 파트네요 맞아요 화음 넣어서 할까요 저희 그러면? Outside is fun for my phone The fire looks so delightful my phone Like there's no place to go. Let's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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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bounce and call for popping. Such a thunder wave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you finally kiss goodnight.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is still goodbye. Bye. Said you love me so.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자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브이라이브를 진행해 봤고요. 어쨌든 뭐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함께 네.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이브지만 내일까지 행복한 크리스마스 잘 보냈으면 좋겠고 연말 중으로 아마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미리 또 연말 인사를 미리 드리자면
어쨌든 한 해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질문 할까요? 예, 한마디 할까요? 네, 다들 이번 년도 우리 같이 놀아주느라 너무 고맙고 내년도 같이 재밌게 같이 놀면서 재밌게 같이 우리의 추억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얼른 이런 사태가 다 끝나서 진짜로 재밌게 놀아줄게요. 진짜 재밌을 거야. 네, feliz Navidad a todos a ustedes y espero que tengan muy buen día.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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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자,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 멤버들도 한 해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캐처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내 양말 어딨지? 민트색이 내 거 아니야? 맞아. 내 건 어디 갔? 내가 신고 있네. 아니 이런. 민트 신 어때? 내 거 어디 갔지? 하나 둘. 자 할게요. 그래. 하나 둘 셋. 어 다른 포즈 해볼까요? 네. 잘했다. 안녕. 예, 다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는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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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 선물 고마워.